네, 대학 물리학 15.7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지금 임의의 전하가 중력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지표면을 따라 중력을 받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즉이 소리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걸어준 것이죠. 네, 이렇게 전기장을 걸었는데 이때 전기장의 크기가 바로 100뉴턴 파 쿨롱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전하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전하량은 얼마인가를 묻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힘의 합력이 0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물체가 받는 힘은 mg와 그리고 그 전기력으로 인한 QE가 있겠죠? 네, 이두 개의 합이 0이어야 합니다. mg 값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으니까, 따라서 mg 값을 대입을 하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이제 9.8 뉴턴이겠죠, 단위는. 그리고 이제 벡터는 저희가 잡기 쉬운 y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로축을 y라고 잡았을 때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플러스 Q 곱하기 E인데, 이 역시 전기장에 대한 식을 주었죠. 100이죠, 100. 물론 단위도 이제 쿨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역시 y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합이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항을 통하면 이제 벡터는 서로 같으니까 지워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항을 통해서 q 값을 구하면 q는 지금 이것이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9.8분의 10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마이너스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학 물리학 15.7번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